지금 찾아온 곳은 고풍지예요. 고풍지고 여기 무슨 계곡인데 용현 자연휴양림 앞에 이제 교각 있는 데서 낚시를 시작하려고 해요. 어상이랑 같이 왔고요. 우리 둘밖에 없어서 굳이 마스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추운 시기고 한번 천천히 채널 공략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놓고 가도 되잖아. 응. 여기 살 건데. 일단은 이 앞에부터 모드는 샘플이에요. 지금 프로토 모델이고 물을 빼고 있나 보다. 연안에 좀 많이 적셔 있는 것 같은데. 프로토 모델이고 지금 제가 쓰는 거는 메두사. 필승 좋네. 릴은 반탐이에요, 반탐. 완전 바닥인데? 뜬 것 같아. 오케이. 쳤어. 던지자마자. 바닥 얕은데, 호핑에 땅 때리더라고요. 나이스. 사이즈는 작지만. 와. 우리가 좋아하는 프리리그. 그쵸? 이거 메두사 지금 테스트 하러 왔는데 좋습니다. 감도 좋고 캐스팅 잘 되고 지금 약간 앞쪽 블랭크 좀 무게 조금 줄이려고 해요. 한 3g에서 3g 정도 줄이려고 노력 중이에요. 좋죠?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채비는 많이들 쓰는 거예요. 크리리그 스피드크로 달아가지고 좀 쓰고 있고요. 자, 나이는 지금 14파운드. 저는 대체적으로 12파운드 이상을 많이 쓰거든요. 한 번 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네. 저 아침에 채널을 온 이유가 아침에 이제 물안개도 있지만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베이트피시들이 많아요. 베이트피시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이제 베이트볼이 형성되면은 베스들도 좀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이런 상류 쪽 노리는 것도 조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큰 건 아직 못 낚았지만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에요. 동은 텄는데 해는 아직 안 올랐어요. 브러쉬 살짝 걸려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드가 거기서 라인은 탁탁탁탁 쳐주면서 미끌리면서 탁 튀어나오는 이제 행오프 시키면서 리액션 바이트 유도하는 거. 장난 아니다. 조금 산 위에 고압 철탑인데 소리 장난 아니야. 아무튼 될 수도 있어. 엄띵
엄띵 지그. 좋습니다. 어떻게 나갔는지도 얘기를 해줘야지. 그 노코멘트. 폴링 바이트. 두두둑 두두둑. 지금 배스들이 일단 요 채널에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교각인데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교각은 옛날 다리이기 때문에 차량 소통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채널 공략하는데 패스가 바닥에서 머물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수면에 지금 베이트 피시들이 움직이는 그런 육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월상이가 러버직을 호핑 줬을 때 폴링 바이트 쉽게 공략하는 그런 녀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오 나이스 아 빠졌어 그 자리에 네가 던진대 그 뒤로는 바로 양골 하나 없어 차라리 물고리 하시리 사이드보다는 그냥 홀에 있다가 연안으로 모는 거지 좀 이번에 좀 사이즈가 작았어? 딱 지금 저기 보이는 데 있잖아 거기가 딱 터졌어, 터졌어. 네? 지금 앞에 라인만 터졌어요. 아, 요번 건 사이즈 괜찮은데. 지금 모드는 메두사. 메두사 엣지고요. 요거 이제 미디움 라이트 파운드. 일단 터졌어. 라인 체크 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인 체크.
좀 뜨거우면 괜찮을 것 같아. 기다리면 좀. 제가 깨끗하게 한 4m 나오네. 근데 길거리는 지금 막 이렇게 뜨는데 바닥에 길바닥에 뜨고 있구나. 바닥은 좋아. 시원하게 안 가져가네. 고기는 있다. 4m 건. 힘들어. 크지도 않은 게 이제 랜딩이 중요하네. 앞에 나무가 있어서. 둘,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잠깐만 반대로 해야 되나? 우와. 아이씨. 라인 이러면 터지는데. 아이씨, 베이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씨. 오케이. 오케이. 성공. 오케이. 단절 성공. 오, 오케이. 후. 아 힘들어. 낚싯대 좋네. 감도 좋아요. 괜찮아요. 지금 춤질 한 거 보시면 옆 턱, 그쵸? 옆 턱이고 지금 안쪽에서 딱 정확하게 요 라인이 들어갔잖아요. 약간 돌아섰을 때 입질이 뚝 하고 쭉 가져가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한 30후반 30후반 되는 사이즈인데 괜찮아요. 이 정도면. 네, 똑같이 프리리그에 나왔고 지금 메두사 사용하고 있어요. 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면 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4m고 채널에서 이제 본류대 이어지는 쪽인데 채널 이제 아래쪽이 이제 돌바닥이거든요. 돌바닥이다 보니까 채널에 붙어있는 고기가 이쪽에 조금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시얼로우 건보다는 채널 건을 지금 탐색하고 있어요. 이쪽에 따로 곳불이나 이런 곳이 없기 때문에 채널 위주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볼게요. 네, 지금 스피드크로우고요. 누구나 다 쓰는 거죠. 스피드크로우의 지금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캐스팅만 되면 뭐 스피닝의 다운샷 태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채비 조금 더 써보고 다운샷 채비로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좀 높거든요. 높으니까 다운샷 채비로 하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채공 시간도 있고 폴링할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운영하면은 재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스팅은 지금 앞에 트여 있는 것보다는 앞에 나무가 있더라도 채널 끝부분 볼류대로 이어지는 채널 끝부분에서 바이트가 들어왔거든요. 이쪽에서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블루길인 줄 알았는데 베스야. 블루길인가? 야 저쪽이야. 사이드로 던져. 사이드로 던져. 사이드로 던져. 아 천천히. 천천히? 응. 입질을 참. 아씨. 야 입질이 두두두두. 그래 작네.
쏠 쏠 쏠. 아, 또 한 마리 낚았습니다 지금. 조금 먼 쪽에서 아 있긴 있는데 입질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딱 옆에 여기 옆에 걸려 있었어요. 그렇죠? 짐질은 잘 됐어요. 근데 잡다 보니까 확실히 입질하는 게 엄청 간세했어요.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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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 블루길인 줄 알았어 솔직히. 근데 일단은 계속해서 나오니까 재밌습니다. 사이즈를 지금 뭐 선별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따로 지금 이쪽 포인트는 채널 위주고 좀 더 곱뿌리 쪽으로 가서 곱뿌리 사면이나 브레이크 라인을 찾으면은 그쪽 포인트에서는 조금 큰 사이즈가 있을 것 같아요. 손맛은 보고 있습니다. 3대 1인가? 네? 3대 1인가? 예. 예. 3대 1이에요. 바닥이 더 좋아. 바닥이 더 좋아. 크진 않지만. 크진 않지만 이쪽 바닥이 더 좋아. 이쪽보다 훨씬 나. 일단 지금 이렇게 능선이 이렇게 나가 있다고 보면은 곱뿌리가 곱뿌리에 약간 사면 안쪽 홈통으로 들어가는 사면에 지금 아 곱뿌리 능선 위에는 바이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옆 사면을 탐색하니까. 바닥도 좋고 지금 챔질이 위턱으로 바로 됐는데 한 30 초반? 예,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배스 차갑다. 차가워. 차가워. 그래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쁘죠? 4대1? 파이팅! 감사합니다. 예. 아 좋아요. 사이즈는 크진 않지만 이 추운 계절에 이 정도면 훌륭하죠. 네, 좋습니다. 고마워.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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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다. 오 나이스. 아 있긴 있네. 응? 다 그만 하다 그치. 바깥쪽에서 나온 거지. 아주 뭐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30 25? 네 25는 넘지. 배가 오오오오오오 아무튼 아무튼 왔다 안녕 미안해. 아 월성이가 너 거 챙겨준다 야. 밥은 먹고 살아야지. 안 빠져. 잘 빼봐. 오는 거 봐. 아 귀여워. 자 안녕 던져줘 저 위에. 못 먹는다 저러다가. 이야. 이야. 잘 가. 잘 가. 밥벌이는 해야지. 기다린 보람이 있네. 4대 2. 4대 2. 금방 따라갑니다. 네. 네. 잡는 모습을 못 찍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마무리. 가시죠. 안녕하세요. 엄장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 대한 설명이랑 그 다음에 가을철 배스를 하는 데 있어서의 좋은 노하우 같은 경우를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고기는 지금 상류에 있는 그 지주권 채널이에요. 메인 채널은 아닌 것 같고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다 보니까 그쪽 지류 채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채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쉽게 설명을 하면 샘물이 내려오고
그 이제 물골이 생기잖아요. 물이 흐르는 길이 생기잖아요. 그걸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본 샘물 입구가 가장 큰 샘물 입구가 메인 채널이고, 그 다음에 산이라든가 중간에 골짜기라든가 내려온 거는 지류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널에 따라서 좀 상에 따라서 조금 붙는 경우가 조금씩 틀릴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건 채널 공략하는 거는 이 시기에 가장 좋습니다. 네. 지금 아주 수온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수온이 점점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채널을 타고서 이동하는 배스들이 많고 그쪽에서도 머물고 있는 배스들이 있기 때문에 채널 공략하는 거를 좀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낚은 녀석은 낚지는 못했어요. 스피닝 태클로 채널 옆에 있는 약간의 채널의 옆 사면이죠. 채널 사면을 공략하는데 무게감 느껴졌는데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지만 그 고기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좀 끌고 나간 것 같아요. 그 물이 있는 이게 폭넓은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리가 있으면은 고기가 좀 빠졌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고, 그 빠진 고기 이후에도 이제 메인 채널이죠. 그 본류대에 있는 채널의 끝자락에 약간의 돌바닥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배스랑 네 번째 배스는 그 채널의 끝부분에 있는 돌바닥에서 이제 히트를 하게 되었는데, 보통 채널이라고 해도 뭐 셸로우 같은 경우 1m 이내 수심 공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 시기가 되면은 한 4m권, 상황이 좋으면 3m권, 4m권, 그 다음에 좀 나눠져요. 상층에 있는 이제 3에서 4m권에 있는 배스가 있는 반면에 한 8에서 10m에 있는 배스들이 있어요. 채널이라고 해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지금 세 번째 배스도 그렇고 보면은 채널의 끝자락인데 수심이 한 4, 5m 정도 나왔습니다. 바닥은 하드바텀이라고 해가지고 돌바닥이에요. 돌바닥에서 끌다가 돌을 탁탁탁탁 느끼다가 리프트, 톡톡 호핑이죠. 리프트 동작이나 호핑 동작에서 폴링한테 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시기에는 지금 뭐 베이트피시도 있고, 베이트피시, 그러니까 먹이가 되는 물고기들도 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그럼 그런 무리를 짓는 습성이 있으면은 배스들도 무리를 짓는다. 무리를 짓는다는 건 스쿨링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스쿨링이라는 것 자체가 군집성을 가지고 무리지어 사냥을 한다거나 같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배스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 상황에 대비해서 낚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채널을 이용해서 낚시를 했고요. 세 번째까지는. 그리고 네 번째는 곳불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찾아간 곳이 서산에 있는 저수지인데, 지금 수위가 아주 낮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곳불이를 찾아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류에 있는 곳불이를 하나 찾아가기로 했는데, 그쪽 곳불이는 조금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둥근 곳불이였어요. 좀 뾰족한 곳불이가 아니고 그냥 완만한 둔턱 같은, 능선이 넓게 퍼져 있는, 하지만 수심은 한 10m까지 나온 상황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히트한 배스는 한 4m권, 능선에, 곳불이 능선의 사면에 있는 4m권의 배스를 히트를 했고, 그 다음에 친구 월상에는 능선의 끝부분에 있는 8에서 9m권. 저도 8, 9m 중에서 폴링 바이트 딱 받았거든요. 쭉쭉쭉쭉 라인이 가다가 다시 이제 10m권에서 툭 안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고기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쉽지 않았다는 거죠. 월상이 같은 경우는 8m권에서 스테이하고 있는데 물고 간 경우고, 그래서 이 저수지나 댐권을 가신다 그러면은 가을철에는, 그렇죠? 채널 또는 곳불이를 가세요. 그리고 채널에서도 채널 이제 사면도 있고, 채널에 그 다음에 플랫한 지형도 있을 거고, 그렇죠? 굽이치는 코너머리도 있고 브레이크 라인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세세하게 탐색을 하면은 분명히 재밌는 배스를 낚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또 곳불이, 뭐 이제 메인 곳불이도 지류에 있는 곳불이도 중요하고요. 왜냐면 셸로우 지류권에 있는 배스들이 곳불이에서 머물다가
좀 더 채널 타고 이동하다가 또 다시 다른 이제 분류대 곱부리로 가는 경우 이동 경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 경로를 잘 파악하고 상황에 맞춰서 수온 변화나 기압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오르락 내리락 하냐? 베이트피시 무리도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시고 댐권이 됐든 저수지권이 됐든 하면은 채널이나 곱부리를 잘 찾아가서 낚시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셸로권의 배스는 있어요. 하지만 낱마리이고 사이즈가 좋은 녀석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꽝을 안 치고 낚시를 하려면 채널 부근이나 곱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영상은 또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자랑, 채비도 설명을 드려야 되나? 네. 채비는 지금 프리리그랑 마이크로 러버지그랑 프리리그 위주로 했는데, 프리리그가 일단 반응이 너무 좋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솔직히 한다 그러면 풋볼 러버지그 있죠? 풋볼 러버지그나 지그, 스피닝에는 지그헤드 게임을 조금 더 챙겨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프리리그의 폴링 속도랑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러버지그의 폴링에 대체적으로 이제 수신관에서 폴링의 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까지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 살짝 떠서 떨어지는 이제 아직 활성도가 있기 때문에 바짝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딱 폴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풋볼 러버지그의 약간의 호그웜 계열의 실루엣이 긴 그런 걸로 해도 좀 좋은 마리수를 가져갈 수 있고 지그헤드 같은 경우는 스피닝 게임이잖아요. 빠르게 움직이고 호핑 액션이 좋아요. 마이크로 러버즈도 저도 좋지만 가을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적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냥 지그헤드 게임의 스트레이트나 커테일 종류를 갖고 다니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스를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연적으로 채비 설명도 드렸는데 아마 뭐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채비 운영도 잘 하실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으니까 한번 이 가을 시즌 진짜 사이즈 좋아지고 빵도 좋아지는 힘도 좋아지는 이런 가을 시즌에 재밌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 그다음에 그 경험으로 바탕으로 하는 노하우 공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